최근 불타는 트롯맨에 중대한 변수가 발생한 건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황영웅의 과거에 관한 기사인데요. 최근 한 유튜브에 의해 MBM 불타는 트롯맨 경연에 강력한 우승 후보 1순위 황영웅의 과거가 공개되었죠. 황영웅의 상해 전과에 관한 내용인데 사실이라면 불타는 트롯맨 결승, 토크 콘서트, 후속 예능 프로그램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더 나아가 서해진 사단, MBN까지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는데요. 벌써 언론사에서 집중 보도를 시작했고 불타는 트롯맨 경연이 폭삭 망할 수 있습니다. 기자 출신 이진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에서 황영웅의 상해 의혹을 제기했는데 황영웅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직접 인터뷰에 나선 것인데요. 황영웅에게 상해를 입었다는 증언인데 그것도 그냥 단순히 서로 싸운 게 아니라 발로 차서 치아 쪽에 문제가 생겨 지금까지도 후유장애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에 따르면 평상시에는 생각이 안 나다가도 이를 닦을 때는 황영웅이 자꾸 생각이 난다고 하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은 어떤 식으로 해코지할지 몰라서 그동안 제보를 피하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황영웅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의 사연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보자 A씨의 생일날 여러 지인들이 모인 과정에서 술을 더 마시자 그만 마시자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난데없이 황영웅씨의 주먹이 날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A씨가 쓰러지자 그의 얼굴을 찼으며 A씨는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경찰 신고가 이뤄진 다음에 황영웅도 갑자기 진단서를 끊어와 자신도 당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A씨는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황영웅이 A씨를 맞고서 했다는 건데요. 황영웅의 모친은 그날 있었던 친구들을 따로 찾아가서 진술을 회유하는 식으로 그렇게 1대1로 만났다고 합니다. 결론은 황영웅이 피해자를 고소한 건 결국 검찰 송치가 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황영웅은 자신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고 피해자는 현재까지 황영웅에게 당해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치아가 들어간 상태고 치열이 뒤틀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치아도 모두 틀어졌고 이로 인해 양치를 하다 보면 아직까지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검찰의 권유로 결국 황영웅하고 합의를 했는데 치료비를 포함하여 3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고 하죠. 피해자는 지금까지도 당시에 맞은 이유도 아직까지 모르고 그로부터 어떤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하며 황영웅의 어머니는 오히려 그냥 넘어가자라는 식으로 카톡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날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피해자 A씨의 편을 들었다고 합니다. A씨하고 지인들이 이번 제보를 진행한 이유가 혹시 요즘 승승장구하는 황영웅씨가 질투가 났기 때문에 시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A씨는 자신이 아는 황영웅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응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는데요. 황영웅이 전과가 있는데 어떻게 군대를 갔고 어떻게 취업을 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재 그에게 불리한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진호 기자는 더한 증거도 갖고 있으며 곧 공개하겠다고 말을 하였죠. 그런데 황영웅은 지금까지도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타는 트롯맨 측에서도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그대로 오디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타는 트롯맨이야 지금 현재 오디션이 거의 끝물이지만 황영웅이 만약에 이런 문제로 없어지고 오디션 경연장에 그가 사라진다면 시청률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 자체가 위태로워지죠. 절대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없는 사태입니다. 지금 불타는 트롯맨의 우승자와 8명의 결승 출전자들이 함께 이후에도 어마어마한 사업들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콘서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척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현재 프로그램의 상황은 다음 주에 있는 결승전까지는 그대로 황영웅이 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해자가 화가 나 황영웅을 제보한 이유는 진실된 사과가 없었다는 건데요. 진실로 뉘우치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달라지는 모습 그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그런 것조차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보자가 독이 올라서 제보를 한 겁니다. 이쯤 되면 황영웅의 입장 표명이 필요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면
적어도 자신의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또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요?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영웅의 상해전과 논란이 있기 전 불타는 트롯맨의 시청률과 인기는 매주 상승세에 있었죠. 시청률이 점점 올라 분당 최고 시청률은 무려 17.3%까지 오르는 등 그 인기가 식을 줄을 모르고 너무나 뜨거워 계란도 익을 것 같았는데요. 10주 연속 동시간대 1위라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닌데 트로트 방송이 그걸 해냈죠. 그리고 드디어 이번 주에는 결승 진출자 8명이 결정이 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망의 우승자가 탄생하게 될 텐데요. 압도적인 인물로는 논란의 대상인 황영웅, 그리고 민수연, 박민수, 손태진, 공훈, 에녹, 신성, 김중현, 이렇게 8명이 불타는 트롯맨의 결승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김중현은 아쉽게 티켓을 놓쳤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죠. 결승 윤곽이 드러나고 있고 시청률은 점점 오르고 있고 다음 주 드디어 1위가 결정이 나는데 불타는 트롯맨에 너무나도 큰 사건이 터져버린 것인데요. 황영웅은 폭로 이전에도 특혜 의혹에 휩싸인 상태였죠. 불타는 트롯맨에 출전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황영웅은 심사위원이자 가수 조항조가 소속된 우리 엔터테인먼트의 황영웅을 비롯한 또 다른 참가자였던 무룡, 성영아 등이 소속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황영웅은 우리 기획이라는 사무실 안에서 무룡, 성영화와 함께 안무 연습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황영웅이 다른 가요제에 출전해 조항조의 곡을 여러 차례 선정했다는 점도 의혹을 뒷받침했는데요. 황영웅 측은 황영웅의 소속이 우리 엔터테인먼트가 아닌 파인 엔터테인먼트라는 해명을 내놨으나 해당 연예 기획사는 법인 자체가 등기돼 있지 않은 상태였고 대중문화 예술기업회 등록 목록에도 없었죠. 이 때문에 파인 엔터테인먼트가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었는데요. 불타는 트롯맨 결승전 녹화는 2023년 2월 16일 진행되었고 황영웅의 입장은 현재까지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불타는 트롯맨 제작을 맡고 있는 서예진 사단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관련 뉴스가 31건 등록되었는데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뉴스 보도 후 현재까지 황영웅 본인 소속사 크레아 스튜디오 MBN은 그 어떤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있죠. 만약 내일 중 입장 발표가 없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예상됩니다. 이번 논란마저 무시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한 채 불타는 트롯맨 결승전을 내보낸다면 과거 프로듀스 101 투표 조작으로 신뢰를 잃은 엠넷 이상으로 MBN도 서예진 PD도 추락할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옆 동네 TV조선 미스터 트로트만 신나겠지요. 이미 불타는 트롯맨 결승전을 16일에 녹화했고 온라인 문자 투표와 우승자 발표만 생방송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미 결승전 무대 녹화를 마쳤다고 하니 제작진의 길어지는 침묵이 이해는 됩니다. 문제는 2위 이하 탑에인 멤버 중 누구도 황영웅만큼의 존재감이 없다는 것이죠. 황영웅이 불타는 트롯맨 1회 예심부터 단 한 번도 인기 투표 1위를 놓친 적이 없고 여러 번의 미션에서도 1위를 해서 압도적인 우승 후보이기 때문인데요. 오픈 상금제로 진행하고 있는 불타는 트롯맨의 우승 상금이 5억 원을 훌쩍 넘었죠. 미스터 트로트보다 많다고 하는데 만약 누구든 불타는 트롯맨의 우승자가 된다면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어쨌든 황영웅이 우승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의 논란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반드시 과거를 털고 가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황영웅이나 제작진이 충분한 해명 없이 무리하게 결승을 강행한다면 황영웅이 우승을 한다 해도 방송 종료 후에도 우승자에 대한 자격 논란과 불타는 트롯맨은 물론 후속 프로그램인 불타는 트롯걸에 대한 이미지 훼손과 불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면 일주일 휴방하는 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확실한 검증인데요. 한 주 방송을 쉬더라도 정확히 짚을 건 짚고 가면 좋겠습니다. 황영웅에 대해서 지금 계속 새로운 증언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어떠한 해명이 없다면 또 앞으로 어떤 폭로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제보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황영웅은 분명히 진실된 사과와 반성은 있어야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중들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나온 황영웅이라면 그의 과거의 과오 역시 대중들이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하는데요. 이에 대한 책임과 믿는 모습 역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 행! 구독, 좋아요